반기면서 물어버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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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빠 문 열어줘. 앉아.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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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다. 아이고야, 처음 뵙겠으면 이 친구나. 고맙습니다. 하트. 네. 아, 여자, 네 너구나야. 어. 괜찮아요? 가도 예? 돼요? 가까이, 예? 가까이 와볼까요? 예? 히히히. 냄새 맡게 할게요. 괜찮아요? 사람은 되게 좋아하네요. 네. 사람은 되게 좋아하네요. 네. 네, 막 이렇게 일어서면서 반겨가지고. 어, 그러니까. 아마 이게 조금 그럴 거예요. 야, 참만 다행이야. 사람 좋아하니까. 맞아요. 우선 근데 낯선 사람인 저를 봤는데도 어, 괜찮네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안심을 네. 했는데 네. 이제 강아지가 와서 이제 저렇게 난폭해지니까. 어, 무는 거야? 어, 무는 거야. 자, 그래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강아지는 진짜 물어. 어느 정도 환경은 봤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마당이에요. 네네. 이 정도면 한 150평 되지 않아요? 예, 예, 거의 한 150평 정도 되는. 여기가 다 해서 한 200평 될 것 같고. 네. 예, 예. 일부러 오신 거예요? 네, 저 아파트를 팔고 막상 오니까 저희도 만족합니다. 예, 예, 예. 개도 같이 풀어놓고 하니까. 일부러 민가가 많은 데를 안 하고. 예, 맞아요. 예, 예. 그죠? 예, 예. 한 6달 동안 계속 참고 다녀요. 봐요, 저 햇볕도 너무 딱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서 먼저 얘기하고. 아, 네. 들어가 보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 강원사께서 두 분을 굉장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억수를 해서. 맞을까 봐. 저 영상을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제가 이렇게 크고 힘이 좋은 친구를 키우는 보호자님들을 보면 아 이러거든요. 보통 분들은 당황한 얼굴이 역력하거든요. 개들이 줄을 당기면. 근데 딱 할 때 얼굴에 이런 얼굴이 딱 보이는 걸 보고 어? 컨트롤 할 수 있나? 어? 어 보통 로또할로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 그래서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좋았어요. 네. 네. 어, 왜냐면 그 보호자가 그 개를 기를 답이 안. 여기 껴. 아, 네네. 가까이. 자, 유모차를 꺼내줘야 되겠다. 아빠, 애기 들었으면서 안 뛰어와요? 뛰어와요? 아, 예, 아니, 저, 저기. 그 흥분할까봐. 아빠 가면 더 흥분해요. 이거 혹시 여기 있어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저희는 전혀 상관없어요. 네. 안고 계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어. 그래서 이렇게 다들 난리였구나. 너 왜 웃어? 야, 너 왜 웃어? 심각하게 귀여운 스타일. 너무 예뻐. 그래서 우선은 저 보고 야, 로또할러는 이런 분들이 키워야지 라는 생각을 했고 무엇이 더 보충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아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달 전에 왔던 송이하고 쪼꼬 이 두 마리, 특히 두 마리 중에 송이가 와가지고 많은 게 망가졌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성향 자체가 좀 주도적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욕심이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욕심이 보호자님의 애정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어요. 유기생활이든 보호소 생활을 오래 했던 아이들은 이렇게 보호자들을 만나게 되면 뻐꾸기 새끼처럼 거기에 있는 알들을 다 밖으로 밀어내더라도 내가 차지하고 내가 생존하는 게 중요해져. 그래서 저게 전략 중에 하나예요. 정착하는 전략. 그리고 로또와일러라는 개를 좀 말씀드리면 두 살 때까지는 이렇게 말해요. 키우는 사람들이 로또와일러 맹견 하는데 이거 맹견이 아니라 그냥 맹추라고 이거. 동네 개들한테 물리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예예 예. 저도 그런 느낌 들었어요. 물려도 깽 하고 예. 진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두 살에서 세 살 넘어갈 때 가볍게 무는 사건으로 시작이 돼서 그다음부터는 주기가 빨라지고 정도가 조금씩 강해지고 지금 딱 그때 예, 와, 지금 문이 열린 거예요. 딱 그때인 것 같아요. 우리 훈련사들은 개한테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개라면 미취학 아이들한테 공격성을 가지고 있을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치. 집에 있는 가족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가능성은 커요. 가족들한테는 진짜 애기가 장난감으로 이렇게 뚝뚝 쳐도 그냥 맞아요. 이러고 있어. 근데 문제는 애기 근처에 누가 올라오면 그러면 그때 난리가 날 수 있어. 첫째 아이의 친구들이 놀러 올 일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만약에 제가 동네 선배라고 칠게요.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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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종아, 다 있었어? 응종아, 다 있었어? 라고 하면 달라져. 아. 그럴 것 같아. 쟤네들은 그냥 그렇게 타고만 내니까. 와, 로또 알. 이 어떤 또는 이제 지인의 방문. 네. 거기서 아주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또 하나는 평상시에 마당에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리죠.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게요. 마당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더더더더더더 커져요. 그래서 모든 개들이 마당에서 풀어놓고 살게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견사를 해서 우리가 마당을 견사. 허락할 때만 놀게. 그리고 그 친구의 시야에 마당이 보이면 안 돼요. 응, 맞아요. 아니, 그것까지 저희가 생각했어요. 아, 진짜? 네. 가장 큰 걱정은 저 하트와 송입니다. 네. 저는 사실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호자님은 첫째도 있고 톨도 안 된 애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개들도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혹시 싸움이 생긴다? 아주 간혹 약한 누군가에게 화를 내기도 해요. 만약에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첫째가 하트야 하지마라고 할 때 한번 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 얼마 전에도 뉴스에 한번 나왔잖아요. 네. 로트와일러가 애완견 확 달려들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달려드니까 주인도 그 감당 못하더라고. 좀 깜짝할 네. 사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럼에도 이 집이 지금까지 요만큼을 유지했던 이유가 있어요. 아내 보호자님의 리더십 때문이에요. 뭐 잠깐 봤지만 혹시 무슨 뭐 운동부 대장이었나요? 운동부 그건 아니에요. 저희 코치 지도자를 15년 코치를 15년 아 그죠. 아 그러니까 그렇죠. 리더가 있죠. 리더의 느낌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선수만 선수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말을 잘 듣는구나. 앉아 하트 앉아. 목줄을 위로 당기면서 앉아 하면 더 잘 뛰시오. 앉아. 아이고 우리 애기. 안녕하세요. 오빠도 같이 인사해. 우리 다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도를 받으시는 거에 익숙하시고 네. 하시는 것에 익숙하시고 네. 어, 잘 맞네요. 런닝하고 와. 런닝하고 와. 그래서 여기는 엄마 믿고요. 앞으로 갑니다. 엄마 믿고 고해요. 엄마 믿고. 아내분이 저 강아지 제압하는 건 아주 뭐 맞아. 대단했어요. 아내 보호자가 더 좀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분담을 물론 훌륭하시지만.